아니,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도 강아지 성질을 파악해야지 키우지. 근데 인간인데 내가 나를 사실은 키워가야 되는데 내 캐릭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연구도 안돼 있는 채로 돌을 닦네, 성공을 하네,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돌을 닦아도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도인상을 정해놓고 덤비면요, 요 기본 속성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기본 속성이 있고 이니에이지 기본 속성인데 이니에이지를 어긋나서 어긋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 도인상을 자꾸 추구해 가시면요. 금욕, 이니에이지 어디에 금욕하라고 나왔나요? 사랑하라고. 적당히 조화를 이루라고. 이게 일종의 절제에 가깝긴 하죠. 사랑하라고. 절제하라고. 조화를 이루라고. 불의. 양심에 어긋난 짓은 하지 말라고. 지혜롭게 살으라고. 성실하라고. 늘 깨어 있으라고 했지. 어떤 조건에서도 뭘 하면 안 돼. 뭐는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니에이지는. 그러니까 내면의 본성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가 믿는 종교 교리에서는 하지 말라는 걸딱 만나면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자기 양심하고 교리가 충돌하거든요. 무조건 그때 양심을 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교리를 택하시면 그 교회에서는 인정받겠죠. 그 절에서는 인정받겠죠. 대단하다고. 그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 얻으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금욕. 없다. 그럼 우리 본성에 맞지 않는다. 자, 왜 본성에 안 맞냐? 이런 희노애락의 인간의 기본적 본성과 안 맞아요. 금욕은. 그리고 이런 이니에이지가 그러면 확실하게 이거는 참아라라고 해서 금욕은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무조건 금욕이다. 욕망을 금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절제하라고 얘기했지. 자, 이두개 놓고 봐보세요. 맞나 안 맞나? 그러면 그렇게 맞지도 않는, 본성에 맞지도 않는 수행이 옛날부터 경전에 나온다는 이유로, 옛날부터 어른들이 했다는 이유로, 선배들이 했다는 이유로 따라 하실 거면은 어차피 앞으로 개벽 세상에 참가 못 하십니다. 그거는 요즘 우리나라 도인들이, 개벽 주장하는 도인들이 얘기하는 선천, 후천 나누죠? 선천 문명의 끝물일 뿐이에요. 후천 문명은 양심에 따라, 본성에 따라 더 자유롭게, 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세상이 개벽 세상이지, 남이 정해준 계율 지켜가면서 금욕주의로 원리 원칙주의자로 살아가는 게 보살도가 아니에요. 자기 본성에 오히려 충실해야 됩니다. 에고의 본성에도 충실하고 양심의 본성에도 충실하자. 그 구약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언제죠? 구약이요. 개벽된 신약 세상은요? 성령대로 살아가라. 이미 다 성경에도 답이 있죠. 선배 따라가면 잘 돼야 선배다. 제 친구가 삼성 다니다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느냐 하니까 10년 자기보다 앞선 선배를 봤더니 그 삶이 싫더라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10년 더 구르면 저렇게 되겠구나. 저도 여러분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는데, 와, 돌을 닦으면 유농씨처럼 되겠구나. 이때 기분이 희망차신가요? 아니면 절망적이신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리얼한 거니까. 사기칠 수도 없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저처럼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기칠 수도 없고. 금욕이 아니다. 절제하라. 저한테 금욕 물어보신 분들 제가 다 원하는 답안 드리죠. 아니요, 한편으로는 진짜 원하는 답을 드리죠. 금욕이 무슨 도랑 뭔 상관이에요?